에비스 프레슬리의 리틀레스 컨버세이션이라는 노래입니다. Little less conversation, a little more action, please. All this aggravation and satisfaction in me. Little more by the little less smart, little less by the little more smart. Shut your mouth and open up your heart, baby. Satisfy me, satisfy me, baby. Baby, close your eyes and listen to the music, deep to the summer breeze. It's a groovy night and you show me how to use it. Come on, baby, lay back your back to face. Hey, little less conversation, a little more action, please. All this aggravation ain't satisfactioning me. Little more by the little less part, little less by the little more spark. Shut your mouth and open up your heart. Baby, satisfy me. Satisfy me, baby. Come on, baby, I'm tired of talking. Grab your coat and let's start walking.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Don't like it when God is getting late. You just see them around. Wow. Little less conversation, a little more action, please. All this aggravation ain't satisfaction in me. Little more by the little less part, little less by the little more spark. Shut your mouth and open up your heart. Baby, satisfy me. Satisfy me, baby. Satisfy me, girl. Satisfy me, babe. Satisfy me, babe. Satisfy me, babe. Satisfy me. Satisfy me, babe.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교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보이세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좀 놀라셨죠? 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사실 그 오늘 요즘에 그 방구석 콘서트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방구석 콘서트.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집에만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번에 너먹보에 제가 나갔었잖아요. 너먹보 시즌 7 5화 때 나갔었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노래 부르는 분들 되게 많이 봤고 예, 그랬는데 대기실에서 진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졸고 있었거든요. 아직 내 차례가 안 와가지고 그랬는데 옆에서 갑자기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그분을 모시고 저는 원래 오늘 얹혀가는 게 목적이고요. 저는 오늘 그 제가 이제 오늘 게스트로 초대한 재윤아 씨 제가 시작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 표현할 때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거를 진짜 저도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노래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그런 거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제 노래는 그냥 사실 분위기를 띄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재윤아 씨 저와의 어떤 사실 인연도 되게 얄팍해요. 근데 오늘 흔쾌히 오늘 초청을 수락해 주셔서 저희가 노래를 한번 스페셜 게스트님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가요? 제 노래고요. 네. 망할 잠이라는 노래. 망할 잠. 사실 오늘 제가 좀 얹혀가려고 왔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 지금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연습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계세요. 네. 큰일 났다. 보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재윤아라고 합니다. 네, 이따 제가 노래 한번 듣고 소개하겠습니다.
따라 너의 얼굴이 너무 생각나 네. 방학잠조차 오질 않네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I just wanna sleep That's all I need Oh I just wanna sleep <웃음> 여러분 제가 오늘 제이유나 씨 저희가 모셨는데 처음에 원래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재능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노래부터 먼저 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이유나 씨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진짜 너무 네. 또 저희가 같이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어설퍼서 그래요. 네. 너먹고는 완벽하게 짜여진 스튜디오에 가서 그냥 네. 앉아있다가 치킨 들여서 노래 부르고 편집과 하면 되는데 여긴 진짜 생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저는 기타는 못 치고요. 근데 오늘 재윤아 씨는 여러분 가수세요. 예, 가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가수시고 네, 어, 가수. 6일 전에? 6일 전 맞죠? EP 그쵸. 첫 EP를 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섭외하기 전에는 앨범이 이제 없으셨는데 제가 섭외하고 이제 앨범 내실도 이제 불안했어요. 이게 우리 약속이 깨질까봐 안 나오실까봐 아, 네, 네. 전혀 아닙니다. 아 근데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제가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이게 제이유나라는 이제 이름을 쓰고 계신데 네네.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제이유나라는 이름은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크리스찬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서 되게 소중히 잘 사용하고 제이유나 아 뜻이 네 크리스찬인 건데 제이는 네. 이제 지수스 그리고 유는 너 아. 나는 저 해서 아, 그런, 아, 그런 의미로 네,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제이유나 씨가 본명이 박준하세요.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이게 약간 요즘 젊으신 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점 찍고 제이유나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데 아 지금 또 뭐 이렇게 슈퍼챗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데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이 어떤 거예요? 슈퍼챗이 바로 도네이션이요. 아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짜 제가 오늘 출연료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얼마 전에 앨범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앨범 이제 내셨는데 네네. 좀 저는 사실 앨범 얘기하기 전에 어떤 계기로 음악을 좀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우리가 원래 너먹고 때는 그때 이제 7화 아니 7의 5화에 나오셨는데 저희 컨셉들이 있었어요. 뭐 산티아고에서 무슨 사진사 아, 맞아요. 맞아요. 하고 근데 실제 진짜는 독일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예, 하셔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독일어로 한번 저기 자기소개 한번 장난이에요.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 쉽지 않은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음악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음악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이제 어머니가 음악을 하세요. 피아니스트 하시는데 아, 피아니스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음악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네. 이제 내가 어떤 이런 인디? 막 뭔가 가수가 네, 네.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고 항상 네. 그냥 이게 좋았어요. 항상 곡을 쓰고 노래를 하는 게 너무 좋았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회들이 열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항상 뭐 여러분들 제가 사실 뭐 야 이게 공부 채널인데 왜 이렇게 오늘 음악가 분을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할 수 있지만 저는 꿈을 가지고 거기 꿈에 이제 돌진하는 사람들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도구를 하고 쓰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거는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라든지 환경, 그 상황 이런 데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꿈을 향해서 날려가는 이렇게 멋진 청년 분원을 모시고 약간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도 내셨는데 앨범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잠시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감사합니다. 어렵게 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제 채널에서 보시게 된 거를 나중에 TV에서 보시고 옛날에 저 윤규현사 채널에서 봤던 분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재능 잠재력을 가진 분이 아닌가. 예, 네, 저는 그래서 앨범도 사실 첫 노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불면증, 네, 원래는 불면증이었는데 하려다가,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예전에 그 앨범 내시지 않고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신다는 또, 것만으로도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고, 네, 수다쟁이 맞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를 좀 뭐래 이제 앨범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네, 앨범은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노래를 다 쓰신 거예요? 본인 네, 직접? 그렇죠. 직접 쓰고 직접 쓰시고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 쉽지 않은 방송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많아요. 언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더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그게 인이어를 준비를 안 해서 지금 지금 얘기하셔도 됩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네, 하셔도 돼요. 앨범은 이제 곡은 제가 다 쓰고 다 쓰시고 네, 이제 저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악 같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친구들이랑 함께 만들어가요. 그 과정이 이제 자기가 곡을 쓴다고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머, 뭐, 기타리스트 이런 분들이 이제 막 편곡적인 면들을 같이 참여를 해서 참여해 주시고 네, 같이 이제 정말 너무 같은 동역자, 음악하는 동역자로서 네. 같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총 트랙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네 개 정도 되고 네 개 트랙에 이제 공동으로 그러면 작업해 주신 분들은 어떻게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7분 정도 아, 진짜 이게 그 네 곡 우리는 되게 쉽게 듣는 것 같은데 네. 쉽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조금 너무 좀 값이 좀 없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이렇게 네, 쏟아서 그쵸, 세상에 나오는 그쵸. 쉬운 일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쉽지 않았던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앨범에서 내가 여러분들께 그래도 이거를 꼭 들려드리고 싶다고 하는 곡이 혹시 있으세요? 망할 잠이요. 망할 잠. 네, 그 아까 그거는 네. 처음에 딱 들려주셨고 네, 이제 안 들려드려도 두 번 부르기엔 조금 그렇고 네. 다른 두 번째로 다른 혹시 두 번째로 혹시 소개를 좀 해주고 싶다 하는 곡 있으신가요? 그러면 유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유라는 곡 우리 제이유나 씨의 유 한번 박수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라는 곡이고요. 저도 지금 댓글 잘 읽고 있어요. 근데 언제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되게 열심히 잘 읽고 있으니까요. 박수도 감사합니다. 좀 길어야 멋있어요. 그녀에게 장난을 쳤었던 내 행동이 지나쳤던 걸까 고민하고 있는 나를 보면 바보가 되어버린 내가 했던 말 한마디도 주고받은 연락 하나도 신경 쓰여 그래 난 너 앞에 서면 내 모든 게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 내 모든 행동
수가 맘에 안 들려나 평소엔 하지 않던 고민들을 바보가 되어버린 것 같아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했던 말 한마디도 주고받은 연락 하나도 신경 쓰여 그래 난 너 앞에 서면 내 모든 게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 내 모든 행동이 지나가면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원래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지만 지금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사회를 봐야 되는데 지금 멘트 칠 걸 까먹고 있었어요. 지금 아 이거 어떤 도대체 원래는 이제 다음에 아 요거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잘하셔가지고 노래 듣다가 제가 이렇게 갑자기 흡수가 돼가지고 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진짜 아쉬운 거는 이게 오늘 되게 조그만 이제 협소한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진짜로 들으면은 더 깜짝 놀래요. 진짜 이게 너무 이 유튜브라는 매체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거 통해서 들으실 때보다 실제로 드신 감동이 훨씬 클 거고 아이고.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데서 한번 그때도 나와 주실 거죠? 그럼요. 네, 한번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많은 분들 제가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재윤아 씨 노래 또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너무 감미롭고 좋은 노래라서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발라드 한 곡 정도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지금 너무 이제 조용한 노래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저 발라드 한 곡 불러도 될까요? 발라드 한 곡? 여러분들 반응 주신 것 보고 제가 저도 발라드 한 곡 도전해보겠습니다. 너무 삑살이 나셨는데 괜찮으시겠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오늘 리허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보이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허용해주시는 만큼 제가 발라드로 보답해보겠습니다. 발라드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 노래가 그 특히 남자분들 여자친구분 이렇게 앞에 두시고 되게 고백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예, 신청곡 좀 이따 받을게요. 예. 고백한다거나 좀 정말 무드를 잡아야 될 때 있죠. 뭐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뭔가 사랑을 속삭여야 될 때 그때 제가 필요한 거 딱 하나 그 트로트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발라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귀에다 딱 대고 이제 불러주셔야 돼요. 조용하게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You ain't down called rabbit, you ain't no friend of mine, you ain't no friend of mine. Hey! Oh. 아, 아 여러분들 서우셨죠? 죄송해요. 좋은 발라드네요. 발라드. 예. 지금 깜짝 놀라시 지금 현장에도 이제 몇 분 계시고 예. 뭐 뭐라는지 모르죠. 이 노래가 조금 지금 다들 패닉에 빠지셔서 현장에 계시던 분 한번 나가셨어요. 나가셨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해요. 여러분 귀를 좀 정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아까 신청곡 말씀해 주셨죠. 신청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말고 저는 이제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제이윤아 씨께 영어 노래예요. 제이윤아 씨께 여친에게 귓방망이를 날리겠다는. 아 여러분 그래서 제이윤아 씨께 이제 신청곡 한번 들어보죠. 괜찮으신가요 신청곡? 아 네. 네 신청 한번 좀 아는 거면은 네 올려주시면 신청곡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재율 씨 좋아하시는 국내 가수 발라드 아무거나요? 발라드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아 사라지셨어요? 네. 방금 게 발라드. 방금 게 발라드. 네, 지금 발라드에 대한 개념이. 아 지금 폴킨도 듣고 조금 이제 신청곡이 많이 없으시면은 제가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신청곡 좀 해도 돼요? 그럼요 발라드. 진짜 발라드. 네 발라드는 제가 여러분들 조금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라서 저는 조금 고전적인 클래식한 노래 좋아하는데 혹시 Fly Me to the Moon 아세요? Fly Me to the Moon요. 알죠. 사실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최애곡 중에 하나거든요. Fly Me to the Moon. 혹시 가능하시면 다들 괜찮으세요? Fly Me to the Moon. 다른 노래도 이제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조금 매직 카펫 라이드 좀 힘들지 않을까요? 바람격도 제가 그런 보컬이 안 돼요. 네. 그럼 일단 저기 그럼 일단 Fly 첫 번째 곡으로 Fly Me to the Moon 한번 가능하시면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만약 여러분들 뭐 않겠지만. 다른 것도 한번. 네. 한번 해봐 주세요. 플라이미트로 물 한번 물 좀 마실게요. 다들 좀 사운드는 괜찮게 들어가나요? 사실 지금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들어갈지 상상이 안 돼서. 여러분들 소리는 잘 들리시죠? 노래는 잘 들리시죠? 잘 들리고 계신가요? 네, 확인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없으신데. 네잘 듣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 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Fly Me to the Moon 제이슨 브라즈 I'm Yours 하여튼 Fly Me to the Moon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듀엣 하시려고 신청곡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입 다물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 노래 저희가 Fly Me to the Moon 박수로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잠깐만요. 네, 한번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와,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데요? 어떻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거를 쉽지 않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죠? 쉽지 않아요. 와, 진짜 장난이 지금 다음에 진짜 소극장 빌려서 제가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공략 제가 공약이에요. 이건 진짜 소극장 빌려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사랑을 제가 소극장 콘서트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한 곡, 그 다음에 우리 재윤아 씨 열 곡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아 그게 이게 열 곡, 열 곡 한 곡. 좋네요. 우선 그 정도 한번 좀 네. 해주시면 제가 예. 재윤아님, 재윤아님도 노래 불러 들려주세요. 아, 이제 제가 재윤아입니다. 재윤아, 전 윤규고요. 네. 제가 재윤아고 윤규, 네. 윤규 변호사. 저 YUN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노래하고 있었어요. 네. 재윤아 노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좋다. 이게 진짜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정말 저도 발라드 하고 싶은데. 네, 발라드. 발라드 좋죠. 네. 네. 아 근데 여러분들, 아 근데 제가 신청곡 또 듣고 싶어 되게. 신청곡. 아, 네. 혹시 진짜로 가능해요? 또 그러게요. 한 곡 더 혹시. 제가 사실 노래를 아는 게 저도. 맞죠? 옛날 거밖에 옛날 모르셔서 뭔가 네.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제가 사실 네. 좀 되게 급조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걸 되게 잘해요. 오, 근데 그쪽으로. 영어 가사로 할 건데 네. 근데 영어 가사에 뜻이 없어요. 오, 그래서 맞아요. 듣기는 좋은데 네. 구글 번역기 돌려보면 막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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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I'm the walrus 같은데요? 그런 거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좀 한번 네, 해주세요. 뭐 지금 자작곡이도 아주 아까 자작곡은 앞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자작곡도 시간이 된다면 들려드릴게요.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좀 짧게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재능이에요. 이게 제 재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대돼요. 뭔가 네. 느낌 있는. 네. 네. 근데 다 사실은 아무 의미 없고 네. 외국인 분들도 네. 잘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그 또 되는 것도 올데일로니까 네. 올데일로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아 진짜 대단한 재능이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놀라요. 지금 외국 살다 오신 건가요? 물어보니 계시지만 이윤규의 스케치북이 아니고 이윤규의 노트북이에요, 여러분들. 아 오늘 이윤규의 노트북. 이윤규의 오늘 제목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윤규 노트북. 아, 안녕하세요. 이윤규의 노트북. 지금 저기 독일 살다 오셨어요? 독일 살다가. 그렇지만 독일어로 자기소개 하기는 좀 힘들어하시는 우리. 그럼요.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간도 벌써 한 30분 정도 지나고 아, 있는데 벌써, 예, 벌써 참 지나고 있는데 하여튼 원래 이제 예, 참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네네. 이제 또 슬슬 마무리할 때 늦어서 또 될 때 마무리할 때 됐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 그래요. 그냥 가기 또 약간 아쉽죠. 그죠? 그렇죠. 예, 약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만 더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굿앤 나우트 이제 그러면 아, 그 정도 알아요. 굿앤 다, 굿앤 나, 다, 아, 자, 그 정도.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옛날 노래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 유나 씨가 재유나 씨가 노래를 지금 연속으로 부르셔서 목이 좀 가셨을 것 같은데 안 끝낼 거예요. 콜라보. 장난을 쳤어요. 콜라보는 저희가 힘들죠. 에이, 지금 준비한 게 없고. 예. 여러분들 혹시 사이먼의 가펑클 아세요? 너무 옛날 건가요? 사이먼의 가펑클 아세요 혹시? 사이먼의 가펑클. 혹시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아세요, 여러분들? 오호. 아, 제가 그 노래 한번 제가 한번 진짜요? 진짜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브릿지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발라드를 제가 한번 네,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좋습니다. 한번 쉬시고 저도 아, 이제 네, 예, 얹혀가는 분위기로 한번 노래 한번. 예. 되게 템포가 굉장히 빠르네요. 원래 저희가 오늘 길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10분 이상 안 보고. 아, 딱 10분. 예, 원래 2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거고. 아. 유튜브 라이브 오래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그렇죠? 다 지금 계시는 거구나. 계시는 거죠 지금. 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막 주 진짜 부를 거예요.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 한번 불러봅니다. 예. 여러분들 사이먼의 가펑클 노래예요.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try them all. I'm on your side. Oh.진짜로 발라드 했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중간에 막 EDM으로라도 변할 줄 알았어요. 아 EDM으로요? 따로 했는데 아, 발라드 안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여러분 진짜 발라드 했어요. 예, 사실 이게 원래는 제가 노래를 이제 한 3곡 정도 부르고 3곡 정도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아 노래 더 듣고 싶어요. 더 불러주실 수 있어요 혹시? 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스크립트대로 되는 게 1부터 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에 제가 섭외하면 안 나와주실 것 같다는 얘기라는 내용이 들어요 지금. 아니, 무조건 나와야죠. 제가 스크립트대로 무조건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변호사님이 노래를 진짜 너무 잘하세요. 아 전혀 위축이 될 정도로. 아 전혀 이거 진짜 저는 얹혀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아까 또 자작곡 얘기도 하셨는데 자작곡. 지금 조금 제가 생각에는
여기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벌써 우리 재윤아 씨랑 많이 친해지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지금 아마 동질 어떤 이렇게 친밀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정말요. 자작곡 한번 이번 앨범에서 자작곡. 지금 총 4곡 중에 2곡 정도 지금 불러주신 거죠? 네네 그렇죠. 혹시 그럼 뭐 그 중에 또 혹시 한 곡 정도 아, 좋아요. 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네. 핑계라기보다는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네. 되게 안 좋게 터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공연 같은 것들이 한 4개월 만에 오늘 정말 처음으로 하는 아. 느낌이에요. 너목포 지나고 나서. 네네. 그래서 자작곡인데 저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저도 켰었는데 네네. 제가 제 자작곡에 가사를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그게 무서워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틀리면 딱 끊겠습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딱 끊고 바로 없었던 일로 네. 다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하셔도? 네,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이제 마지막 노래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아 괜찮아요. 예정이 없던 노래를 너무 많이 청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재윤아 씨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자작곡 가사를 까먹으시면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번 다들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작곡이라서 틀려도 모른대요. 아 그렇네. 아 와 어, 맞네요. 천재신데? 천재신데? 맞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재윤아 씨의 노래 한 번 더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현 씨 너무 진짜 노래 많이 부르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아니에요. 다음엔 제가 진짜 다음에 모실 때는 진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대본대로 기획대로 제가 다음에 제대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요. 진짜 한 2시간 더 해도 괜찮으니까. 제가 사실 보내드렸어요. 이게 오늘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되게 당황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오늘 또 방송 청취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끝은 그래도 주인이니까 제가 마무리해야겠죠. 그렇죠. 네, 제가 오늘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물론 저는 이제 아저씨라서 아저씨 노래밖에 모르는데 마지막 여러분들 비틀즈 좋죠.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그럼요. 여러분 뻥아치고 진짜 예스터데이 부를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마지막 예스터데이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인사 없이 이걸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아 씨도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제야 좀 제대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재윤아라고 하고요. 저도 정말 이은규 변호사님 덕분에 진짜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드리고 앵콜이라고 불러주시는데 나중에 그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 와셔서
제가 그때 앵콜 불러드릴게요. 저도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불러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변호사님 때문에 덕분에 여기 온 게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슈퍼챗?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용각산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부르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스타에 보면은 우리 제이유나 씨께서 라이브를 되게 자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들으시면 오늘 조금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제 거기서 좀 앵콜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로 오늘 저희가 짧았던 랩 콘서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준비도 미흡했고 많은 부분이 열악했지만 여러분들 애정 가지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노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day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You didn't say.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yesterday came suddenl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didn't say. I said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yesterday came suddenly. Live로 괜찮았어요. 아, 진짜 노래 너무 잘 너무 다행이다.